방송 역할을 맡은 이성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예. 많이 눈치가 보입니다.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진선민 검사 역을 맡은 김고은입니다. 허정호 감독이 저랑 동문이자 친구예요. 아, 근데 그게 한 40-50%가 차지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2007년도에 한번 같이 할 뻔했는데 그때 같이 준비하다가 영화가 투자가 될 뻔하다가 한번 안 되는 바람에 아픔이 한번 있었고요. 근데 시나리오를 건네줬는데 일단 드라마의 재미가 굉장히 좋았고 일단 저희가 그 아직까지 영화 쪽에 일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행운이자 축복이기 때문에 또 기약할 수 없잖아요. 저희가 몇 년 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삼아 한번 다시 한번 뭉쳐보고 한번 추억을 만들어 보자는 게 한 50%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일단 시나리오의 드라마의 힘이 컸고 예,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. 네. 선배님하고 감독님은 이제 한 학번 차이신데 저는 한참 선배시면 네, 저는 한 15학번 차이가 나가지고 사실 뭐 그런 뭐라 그러지 같은 학교라는 게 그냥 이름만 같지 아예 세대가 달라서 그래도 10학번 차이지만 고은이가 제일 핫하니까요. 네, 그래도 현장에서 너무 편하게 대해주셔서 이렇게 저도 어려움 없이 좀 의견도 얘기하고 서로 소통하는 부분이 좀 편했던 것 같아요. 법정신만큼은 뭐 배심원이나 관객분들이나 그 법정에 있는 방청객이나 제 편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대본을 연구했고 긴 대사가 있으면 그거를 좀 보고 이게 이유를 따지고 뭐 이게 말이 되나? 납득이 되나? 더 좋은 말이 없을까? 뭐 생각을 해가지고 감독님하고 또 어렌지를 한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다른 분들 뭐 법정 영화를 보는 것보다 좀 더 많이 어떻게 납득을 할까 설득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 토크쇼 진행하시는 분들 보면 뭐 김제동 씨나 굉장히 흡입하게 되잖아요. 뭐 그분들 이야기하시는 것도 좀 영상 다운받아서 보고 홈쇼핑도 좀 보고 그러니까 그분들 뭐 따라하려고 이유가 있잖아요. 굉장히 언변이 좋으시니까 그런 걸 좀 많이 참고했습니다. 예. 이렇게 통쾌한 영화 처음 출연해 봤는데 되게 기분이 좋았고요. 촬영하면서도 보시는 분들에게도 좀 전해졌으면 좋겠고 좋은 기사 많이 써주세요.